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건데 주사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데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카페 집사님들은 가끔 놔주시는 주사제입니다. 작년에 이걸 얻어놓긴 했는데 사용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 동의가 막 빈혈 수치도 좀 높고 그래서 이제 사용할 때가 온 것도 같습니다.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둥이로다가 못 먹이고 주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집사님, 초보 집사님도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주사 놓는 법을 좀 배워두시면 괜찮습니다. 피하 주사 놓기 때문에 놓기는 쉽고요. 강아지 고양이 근육에다 놓는 게 아니라 피하에다 놓습니다. 피하에 놓는 주사는 여러 번 올렸으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또한 가지 흠이 있다면 전문 의약품이라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용인데 전문 의약품이라서 조금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 구하는 방법이나 판매처는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 세모 카페에 보시면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개당 3천 원 정도 골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벌써 이게 한 3, 4만 원 골이거든요. 대신에 주사제이기 때문에 효과는 뭐, 직방 좋다고 그럴 수도 있고요. 필요한 게 있다면은 주사기 주문하셔야 되는데요. 소형견, 소형 강아지 이제 5kg, 뭐 10kg까지라면은 1cc 주사기 추천합니다. 2cc나 3cc 말고 이거는 1cc 주사기 쓰셔야 됩니다. 보통 2cc 주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개 들어있고요. 100개니까 실컷 쓰실 수 있고 또 주사기가 바늘이 있는 거, 바늘이 없는 거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문하실 때 바늘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바늘이 있는 주사기에다 주문하시는 게 됩니다. 그리고 바늘이 있는 걸 유침 주사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바늘 주사기 구매하시고 별도의 바늘을 하나 또 구매하십시오. 게이지는 27이나 26G 정도 쓰시면 됩니다. 27이라고 적혀 있죠. 일회용 주사침으로 되어 있고 이게 주사기의 바늘의 굵기를 결정하는 건데 요게 27이 가장 작다고 쓰기가 집에서 편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고 수치가 높을수록 바늘의 굵기가 작아갖고 덜 아픕니다. 수치가 높으면은 오히려 구멍이 굵어지는 게 아니라 더 작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보시면 되고요. 앰플이라서 또 주사 조금 다른 방법인데 앰플 놓는 법도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고요. 주사액은 뭐냐면 비타민 B10이라고 적혀 있는데 와인 주사액이라고 그래갖고 인간들이 저기 피곤하다고 그래서 이제 수액 맞을 때도 넣는 건데 이게 빈혈했습니다. 그리고 주사액의 이름은 이거는 GC 비타 12 주사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건 하이코민이라는 게 나온 게 있고 이건 GC 비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10이라고 적혀 있죠. 비타민 B12만 적혀 들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유통기간이라든지 적혀 있고 202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동의가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할 때가 오기는 왔습니다. 하이코민이라는 걸 사셔도 되고 이거 이름 좀 지랄 맞은데 GC 비타 12 주사액을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구하셔도 되고요. 구할 때 항상 1cc 주사기, 2cc나 3cc는 좀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cc 주사기인데 이건 너무 클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1cc 주사기로 구매하시고 여분의 주사 바늘하고 유침 주사기 100개씩 주사하시면 구매하시면 한 7, 8천 원 정도 배달료까지만 한만 원이면 주사기는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 100개 들어있기 때문에 쓰고도 남을 겁니다. 지금 비타민 B12 주사 이제 코발라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도 하고 메탈코발라민 여러 종류가 있고 한네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코발라민 주사제고요. 이 코발라민 주사를 지금 우리가 쓰는 이유는 빈혈 때문에 씁니다. 그리고 뭐 신경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으라고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 빈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은 빈혈에 관심이 있다든지 빈혈 치료하시는 집사님일 겁니다. 또 비타민 B12 작용 기전 같은 걸 이렇게 간단히 읊어드리면은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빈혈이니까 철분 흡수가 도움이 돼야 되고요. 또 빈혈이 있으면은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용량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메가루다가. 그래서 적혈구 생성에 도움이 되고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빈혈과 관련이 있고 또 빈혈 있으면은 이 비타민 B12 흡수가 위장에서 잘안 되기 때문에 자꾸 좀 넣어줘 갖고 채워줘서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생식계 건강, DNA 합성 같은 것들, 그리고 심장 같은데 대사 질환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신체 그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적혀 있고요.
주의할 점은 뭐 특별히 없는데, 뭐 비타민 B12에 대해서 알레르기였다든지 암 종양했을 때는 주의하라고 돼 있고요. 또 반대로 암 종양이 있을 때도 적정한 비타민 B12는 암 종양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엽산하고 비타민 B9이죠. 9, 비타민 B9하고 비타민 B12는 암 종양 치료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DNA를 술이 보충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B 복합제는 기본적으로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거는 정확하게는 성분이 이제 비타민 B12인데 하이드록소 코발라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따르게 10으로 넣으면 시드록소 코발라민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거 저거 넣으면 머리 아파집니다. 이게 2mg거든요. 2mg 들어있고요. 미리에 2.5mg의 그 비타민 B12가 있어서 이거 하나 다뭐 주사 맞으면은 5mg 그러니까 환산하면 5,000마이크로그램이라고 그러고 5mg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사람을 맞는데 고양이 강아지 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맞고 그 용량의 10분의 1 정도 용량이라서 주사기로 잰다면 0.1cc나 0.2cc 정도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형 고양이, 소형 견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기준으로 해갖고 0.1cc나 0.2cc 정도 놓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따는 부분인데 이제 앰플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은 와인 색깔로 보이는데 이게 일로 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세워놓고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래도 위에 이제 위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면은 딸때 쏟아지기 때문에 톡톡톡 쳐셔서 앰플을 전부 다 밑으로 내려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옆으로 자빠져 있으면은 앰플이 대가리 쪽에다가 이렇게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가리 쪽에 색깔이 보이시죠? 왼쪽과 오른쪽 색깔이 다른 것처럼 대가리가 지금 보시면은 얘는 투명하고 오른쪽 거는 지금 앰플에 그 와인 색깔 있는 거는 약이 위로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흔들든지 아니면 톡톡 털어가지고 밑으로 다 내려보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에 딸때 약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사 놓으니까 알코올 수압 정도는 준비하시고요. 거기서 소음 하나 꺼내셔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선이 보이시죠? 파란 선이 있는데 거기를 끊으라는 얘기거든요. 손으로 다또 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이 보이는데 점이 하나 파란색 점이 보이는데 여기가 타켓이라서 여기를 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니까 안전하게 솜으로 선 다음에 또 끊어주시면 됩니다. 모가지가 이제 약하니까 지금 또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비지 않게 하고, 유리가루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가지이기 때문에 모가지가 당연히 콜라병처럼 지금 약해져 있어서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주사기 1cc 주사기로다가 하면 눈곱이 굉장히 작거든요. 0.1이나 0.2 정도 놔주시면 됩니다. 와인 색깔 차는 게 보이시죠? 톡톡 쳐준 다음에 위로다가 놓아주시고, 책상 다 더럽혀지네. 색깔이 해서 0.2cc 정도 됐고, 주사 바늘은 교체를 해줄 겁니다. 27G로다가 교체해주고 동이한테 놔줄 겁니다. 양이 많으니까 여분의 주사액은 다른 고양이들 강아지 있으면 놔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몸이 좀 약한 애들을 좀 놔줄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공기 뺏기 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기를
0.1cc에서 0.2cc이기 때문에 녹음 적혀 있거든요. 요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2cc 딱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주사기 또 바늘 교체하고요. 남은 게 아까우니까 우리는 아새끼가 많기 때문에 좀 매갈이 없는 아새끼들한테는 좀 놔줄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주사기를 몇 개 준비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배분해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요 일곱 개한테 만들어 놨습니다. 일곱 마리한테 놔주겠습니다. 왈코 수압 준비하신 다음에 놔주시고요. 앰플은 잘 버려주시고 남은 건 보관했다가 일주일 지나서 한 번씩 또 맞춰주시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비타민 B12 주사제고요. 주둥이를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앰플을 들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고 전문 의약품이라서 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사람용입니다. 그래서 사람용이기 때문에 아주 극히 적은 용량만 넣습니다. 사람은 이거 하나 다 맞거든요. 이게 5mg 들어있습니다. 용량이 이제 용량을 정확하게 2cc고 이 안에 비타민 B12는 5mg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함량은 5mg고요. 무게는 2cc 들어있습니다. 2cc 안에 비타민 B12가 5000 마이크로 환산하면 5m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는 소형견 기준으로 한 5kg 된다면 0.1cc에서 0.2cc 정도 놔주시면 되고요.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남은 건 더 나가는데 보통 비타민 B12는 한 일주일간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알코올 수압 준비해 주셔서 아새끼한테 주사해 주시면 됩니다. 피하 주사 하시면 되고요. 오늘 원래 주사 맞기로 한 종입니다. 제일 먼저 맞아야 될 친구고요. 다 끝났습니다. 0.1초도 안 걸리고 주사가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는 일회용이니까 꼭 버려주시고 두 번 세 번 사용 안 하고 특히 주사 바늘도 무조건 버립니다. 앙팡입니다. 앙팡이 몸이 약해요. 앙팡이 몸이 약해. 도망간대. 앙팡. 앙팡. 앙팡이 오세요. 앙팡이 오세요. 앙팡. 앙팡이 오세요. 잡았습니다. 감기 걸려서 콧물 흘리는 란이 잡아왔습니다. 아쉽게 도망갔다 지금 잡혀왔거든요. 썩을 놈. 짜투리가 있는 거 놔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아프지 않으면 안 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빈혈 있을 때 놔주는 주사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이코민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미코민은 아니고 GT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 이름 복잡하지만 주사제고 동일한 내용이니까 어떤 거 저기 구매하셔도 상관없고
용량 용법은 사람이 이거 앰플 하나 담았거든요. 이 앰플이 2ml 들어있고, 그 2ml 안에는 그 함량이 500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B12. 500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환산하면 5mg입니다. ECC 2ml 안에 5mg의 비타민 B12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한번 맞고 매일 한번 맞기도 하는데, 우리 고양이 강아지 친구들은 소형견 기준으로 한다면은 0.1cc에서 0.2cc, 그러니까 0.1ml나 0.2ml 따지면은 한 눈금이나 두 눈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놔주고 일주일 뒤에 또 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번 놔주시면은 괜찮으니까 하고, 앰플 사신 거 꾸준히 놔주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빈혈은 아마 죽을 때까지 치료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일시적인 빈혈이 아니라 신부전이라든지 나이 들어서라든지 어떤 특정 주사위로 빈혈이 생겼을 때는 아마 평생 이 주사를 맞아야 될 수도 있는데 도움이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맞으라는 건 아닙니다.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여러 가지 세모의 빈혈 치료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드려 갖고 소개하는 겁니다.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주사제 갖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